아니 지금 몇 분이 지금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전기 챙겼지? 네네 기동이 가방 안에 있어. 오케이 가는 시간이 30 몇 분 걸리는데 진짜 빠듯하거든요. 오케이 가서 뛰어? 야, 야 우리 시간이 없대. 네? 시간이 없대. 야 10시 50분도 자라고? 10시 52분 근데 시작부터 지금 시간이 안 돼. 다음 턴은 시작 그거는 가서 이제 봐야지. 지금부터 시작 안 돼. 그럼 일단 그걸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죽었다 깨도 못하. 그치. 그냥 50분 차 못하겠죠, 저희? 못해요. 여보세요? 네, 못해요. 아, 그러면은 버스 타러 남부터미널 가셔야 될 거예요. 아니, 그 12시 거 있다 했었잖아요. 12시 6분 건데, 무궁화호. 무궁화호야? 무궁화호네. 네, 5시에 도착해요. 아니 근데 네, 다음 거는 1시죠. 이거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2분 차거든요, 저희.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일단. 기사님 기가 막히게 돌아오셔 가지고 3분이 줄어버렸는데. 지금 조금만 더 한번 힘을 내봐 주세요. 또 줄었어. 안 막히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신호 위반을 막 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딱지 날라고 그러면 누가 잡아가지고 기사님이 그렇지 정답이야. 네. 오니기린 못 먹겠지 근데 시간. 아 나 오니기리 먹고 싶은데. 아 오니기리 좋네 맛있는데. 내려서 보죠. 무슨 일이야. 야 기사님이 시간을 이 서울 시내에서 지금 이 시간에 7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6분을 줄이셨어. 그러게. 진짜 이건 거의. 야, 뭐 여유 있겠다. 가서 주먹밥 먹어도 되겠다. 나 처음에 탔을 때 있습니다. 네, 좋은 여행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전벨트도 안 풀고 갈 뻔했네. 용산. 착. 일단. 언니, 저 끝에 있어. 저 끝에. 여기 있잖아 지금. 현금 어딨어? 현금 가방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현금 가방. 저희 현금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두 개씩 해. 나 요거 존나 맛있어. 일단 나 이거 하나. 햄 김치 3만원? 3만 300원? 동전 누가 들고 다녀요? 아니 가만히 있어. 여기야 3만 350원. 4분 남았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착하다 오늘? 4분 자꾸 한 번 더 걸면 야 가대기를 때려버린다. 가만히 있어. 무슨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떠. 몇 번이야 타는 게? 10번 플랫폼. 가만히 천천히 얘기하라고. 다급하게 10번 플랫폼 이렇게 얘기하지 마. 10번 플랫폼. 아 존나 맛있겠다 언니 기라즈. 미안한데 빨리 좀 가줄 수 있어? 우리 1분 남아가지고. 이제 슬 출발할 텐데? 슬 타야 될걸? 안내방송 나오고 다치겠지? 네. 뭔데? 아니 이거 지하철 소리야. 이거 지하철이라고. 아니 이거 지하철이라고. 이거 왜 따라 뛰어? 아 이거 따라 뛰어. 그래 나 가끔 뛰어. 아니 나 약간 반칙이야.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뛴다고 원래. 지하철 소리 지하철 소리. 아. 아니, 저거. 출발한대. 빨리 가.
몇 시까지 어디 가는 데 지금? 어? 무슨 역 써 있어? 구례구, 구례구. 저기 보이네. 이제 구례구, 구례구 저기다. 지금 1시 22분. 1시 22분. 야, 꽤 많이 가야 돼. 속대가 떨어지게. 야, 내가 벌써 숨이 좀 막혀. 일단 아주 불쌍해 보니까. 일단 그 속도를 좀 개선해봐야 돼. 33,350. 내가 제이가 5만원 좀 찔러줘. 왜?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공익이라지였나? 진짜? 기술기로 적어왔대? 왠지 기다려야지. 33만원? 뭔가 이상해 계산이. 너 안 줬어 상품. 응? 재승 계속 잘못했네. 7이잖아 7. 더하기 못해? 재승? 750원이잖아 거기가 7. 그러네 그러네. 야 무슨 걸래? 그럼 초과라 어때? 그럼 우리는 총 84만 4,250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오케이. 많이 있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발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에는 객실밖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내리실 때에도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트북, 휴대폰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할 있다. 때에는 음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무슨 어디 부어야 돼? 원래 정석이 뭐야? 병도진다. ADHD 또 나온다. 누나 좀 있으면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재현이 회사 어디 있었어요? 아 우리 회사? 잠시 후 구례고양이. 야 이거 시골이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일단 여기서 준비한 거 하나 지금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구례구역. 구례 여기잖아 지금 누가 봐도. 이거다 이거 이거 이 선이야 이 선. 여기 안에 길 따라가다 보면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여기 나와봐 나와봐 구례구역.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일단 뭐 할지 아이디어를 좀 내봐봐 둘이서. 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동네 최고의 미녀를 찾아서 인터뷰를 만들어. 어. 아이디어 좋은데? 그 다음 오일장이나 시장 같은 데 가. 아 일단 시장 가서 밥을 채운다. 국밥류 같은 거. 아 그거 괜찮은데? 여기 화기장터가 있대. 화기장터까지 가는 길을 찾고. 화기장터 어디야? 저기. 어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아 왜 이렇게 멀어? 동서남북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 여기 북쪽으로 맞춰. 그러면 이쪽 동쪽 이쪽이겠다. 그럼 일로 가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겠지. 동서남북이지. 응. 그럼 저 조방이야 조방이야. 아, 야 이게... 건강한데서 가면 되겠네. 여기 어떻게 가냐 물어보면 되겠네.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혹시 화개장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화개장터 가시려면. 네. 여기 터미널에 네. 가셔가지고 한번 갈아타시고 네. 여기 터미널에서 여기가 이제 하계예요. 저희가 지금 핸드폰이 없이 여행을 왔거든요. 그래서 화기장터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막 국밥 팔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장터가 또 있어요? 그 여기 말고. 화기장터 같은 장터는 지금은 없죠. 몇 시까지예요 거기? 거기가
잘 모르겠지만 5시까지는 안 할까요? 4시 반 되면 이제 접겠지. 가야 되겠네. 근데 버스 시간을 자기들이 알아요, 다시. 버스 시간 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잠깐만 있어봐요. 하,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가지고. 저기 써있어요. 2시 반. 2시 반이고 그 다음 차는 5시. 에? 2시 반 거 타야 돼, 무조건. 타야 되는 2시 반 거. 그럼 빨리 지금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일단? 아니 자기야 왜 그걸 그리고 앉아있어? 여기 지금 이 있잖아, 이거 내가 받았잖아. 아 그거 있어? 아니 그거 말 빨리 해줘야지. 나 지금 적고 있는데. 아니 그래 나 버스 요금만 1,000원씩 해. 1,000원이야? 현금으로 내도 되잖아요. 아니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카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것도 가져가는 게 네, 낫겠다. 하십시오. 이렇게 두 개, 그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저희 서울이요, 서울이요. 어머 서울에서 현금 네. 없이 여기 용감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아 근데 네 저 온다. 어, 뭐야? 저 온다. 어디요? 저 파란색 버스. 저거 하얀색이? 네, 네. 저거를 기사님한테 불에 들어가냐고 물어보고 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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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가냐고 물어봐. 어, 터미널. 터미널이요. 네? 드디어. 터미널이요. 아니, 네. 네. 뭐라고 했어요? 좀만 기다리래. 일로와, 일로와. 어 이건가? 아니요, 저 순천 가요. 왜? 순천 간다고. 순천? 이거 터미널. 순천 가. 터미널 안 가요. 이게 터미널 안 가죠? 네, 순천 간다고. 아이고. 그럼 어디 있어요? 아 와요. 저 안녕으로 요 돌아서 와야 돼. 아직 멀었어. 택시 한 번 물어봐야 돼. 택시로 갑시다 나랑. 네? 여기 천원이거든. 네. 읍내 간 거이. 야, 택시비만 주고 가면 되지. 아주머니 같이 타자.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나도 못 타고 있어. 아니, 차를. 아니, 근데. 타가 다 갔다. 갑자기 가버렸네? 아니. 차 가요? 아는 사람이세요? 어. 네. 나 차를 여긴 다 이제 건너가. 저기 기다리니, 킥바에서. 네. 그 차를 딱 가버려서. 2시 반? 네. 올 때 차비가랑 내가 내네. 아 예예. 예. 아 오케이. 아깝네. 여기다가 줘. 여기다. 재현님 여기요. 응. 오늘 처음부터 나를 잘 만났구나. 진짜 잘 만났네. 진짜 딱 만나버렸어. 서로가 우리가... 잘 만난 거. 응, 아직 멀었거든 차가 버스가. 어디서 오요? 저희 서울. 서울. 핸드폰 없이 지금 여행 온 거예요. 여기 구례에서는 어딜 가야 돼요? 화개장터가 제일 유명해요, 여기 근처는. 아니, 그래도 거기 화개장터 갔다가 저희가 숙소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함사 밑에. 네. 그냥 모텔도만. 네, 플러스 함사 밑에는. 잘 돼 있어요. 함사 밑에 잘 곳이 많다고요? 잘 곳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필기해야겠다, 필기.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뭔지 알지? 어. 이거 뽕짝 나오는 트럭. 뽕짝 트럭. 자. 야, 이게 그 유명한 구례 버스 터미널이네. 네. 네. 세 명이요. 3,000원이요? 세 명 3,000원이요? 싸다? 세 명 3,000원이에요? 이게 직행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와닛 버스니까. 그러니까 저 와닛에서 가시면 돼요. 바로 가는 건 없어요? 빨리 가는 거? 그거는 6시 반에 있어요. 아, 예. 아. 3,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올만한데? 핸드폰 없이? 그래? 그리고 오히려 온전히 뭔가 즐길 수 있어 이런 것들. 이게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매개체가 되네, 그치? 핸드폰 없으니까. 핸드폰 있으면 우리 카카오톡 찍고 뭐 그냥 여기서 핫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네, 여기서 진짜 로컬. 이게 이거야말로 여행이지. 로컬. 트립.
녹음을 내릴 때 내려 앞문으로 내리고 차는 뒷문으로 타시고 나가요. 탈 때부터. 그래? 뭔가 이 풍경 되게 신기하지 않아? 버스 풍경? 아니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 마을 사람들만 타는 이 느낌 있잖아. 우리가 이런 데 언제 와보냐? 그지? 이번 정류장은 환희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벅차마을입니다. 야 일단 벅차마을 여기 가면 탈 거예요? 저쪽 건너가시면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와 쩔었다. 자 여기서 다리 건너면 화개장 터갑니다. 감당해. 어 지금 저기 핫한지 한번 이걸로 빨리 봐봐. 너가 난리 났어. 어, 헌팅해 헌팅해. 난리 났다. 여기 밑에 개 물 봐. 물 봐. 맑다. 일단 가보자 전투까지. 지리네. 아니에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야 성림과 산단반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세요. 와 이거는 이름이 매화송이야. 이거 매화송이 하늘 해줄까? 아니 너무 고소돼. 아니 괜찮습니다. 달고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해볼래? 7번. 7번. 오! 괜찮죠? 어? 어, 너 잘했어. 빵! 빵! 야, 여기 재밌다. 야, 국밥. 이거 국밥 본다. 오. 와. 나는 소고기 국밥. 어? 어, 메뉴 좀 봐봐, 천천히. 사이즈 하나 뭐 시켜야 될까? 아, 그럼. 어. 장터는 소고기국밥이야. 돼지국밥도 있는데 장터는 소고기국밥이다. 이건 먹어보자. 동동주. 현대밥 동동주 맛있을 것 같아. 그래? 현대밥 동동주 하나 주지. 부산 내가 할게 이거. 여기 다 통용 화폐거든. 가기 전에 너가 제대로 보여줘. 그냥 가리키는 힘까지 있겠지. 오. 야 현대밥 먹거리. 써줬어? 그렇죠. 소금 제대로 넣고. 야. 아야, 이거 나 와, 근데 너무. 와. 안에 소면 들어있다. 아니야. 어, 소면 당면. 국물 한번 먹으면 알지. 오. 깊다. 아, 제대로 하는 소고기. 오, 맛있네. 맛있어. 와 제첩국 한번 애기 조개. 살짝 비려 하나 있어. 와 나 이거 먹고 갈 거야. 야 이 국물 소금 이거 맛있는데? 아아 향이 좀 세네. 이런 데 와서 정제열 메뉴를 따라가야 돼. 근데 양이 진짜 푸짐하긴 하다. 뭔가 뒤지게 많이 들어가네. 야, 몸이 뜨끈뜨끈하다. 야, 나 땀이. 어. 부산은 확실히 해야겠지? 이게 일요일이라서. 아, 계속 너가 추천하지 말고 제대로 해. 얼마예요? 4만 2천 원. 이거 안 써요? 할인이군요.
전화는요. 다 받으실 분이에요. 다 받으실 거죠?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건강증 가방 안 받을 텐데. 죄송해요. 팔자는 안 받을 텐데. 저희가 숙소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화엄사 네, 밑에 하겠습니다. 화엄사 밑에 네. 잘 곳이 많다고요? 할 것도 네.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아 근데 원래 이따 불꽃집 좀 해야 되는데 맛집 배불러 먹어 야 그럼 여기 저기 터미널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돌려서 전화로 그럼 여기서 시간을 딱 맞춰서 한번 전화기 한번 그 총알 있어 전화기 전화해보자 우리 5만 원어치나 먹었으면 전화 한번 정도는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험사 험사 가고 싶어요. 이모 구리에서 험사 가는 버스 몇이 있어요? 이게 다들 10분에 있대요. 아 여기서 험사 가는 바로 가는 게 있는 거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럼 시간이 좀 남네. 그래도 혹시 뭘까 30분만 있다 가자. 하나만 잡아. 수제청이래, 수제청. 여기 페어. 페어 아니에요? 야, 뭐야? 어머. 어? 엄마 깜짝이야. 개 무서운데? 거기요. 새 죽은 거. 아, 오씨. 왜? 깜짝이야. 왜? 뒤에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아, 그런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